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제자님들. 확률을 이제 오락의 단계처럼 이제 31차고요. 오늘이 이제 기본 단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31차 단계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31차에서는 이제 확률의 기본 문제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 확률의 기본 문제 네 번째 시간. 일단은 교재에 있는 문제로 이끌어 갈게요.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주사위 문제, 교재에 있는 마지막 문제 두 개로 할까요? 주사위 문제가 지금 떠오르고 잠깐요. 주사위 문제, 좋아, 주사위 문제하고 주사위 문제부터 합시다. 제가 주사위 6개면에 0, 1, 뭐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 주사위의 6개면에 이 6개의 숫자를 적었다고 칠게요. 이 주사위의 6개면에 0,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6개의 숫자를 적었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제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과 두 번째 나온 눈의 합이 안 적어도 괜찮죠? 첫 번째 주사위의 눈과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의 합이 0이 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0이 될 확률을 구하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죠.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시면 어려워하니까 일단 기본적인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제자님들이 항상 확률에서 어려우면 분류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합이 0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이 0이 될 수 있으면 여기가 0이 나오고 여기가 0이 나왔을 때 그런 경우가 이제 합이 0이겠죠.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1이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 이런 경우도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가 1이 나왔을 때 이런 것도 이제 0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경우의 수 구해버리면 되죠. 전체 경우의 수가 이제 36이니까 총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찾아내면 되겠죠.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36분의 이제 1 되겠죠. 그리고 야인의 경우의 수는 이럴 때는 편하시게 야인을 뭐 1번에 1에 1, 1에 2, 1에 3 이렇게 보시는 것도 도움은 되죠. 이런 경우의 수 이제 세 가지다. 마이너스 1에 1, 마이너스 1에 2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믿는 경우의 수 두 가지니까 세 가지로 하실 때 두 가지에서 여섯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36분에 6을 더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기도 이제 여기 두 가지죠. 여기 두 가지 곱하기 세 가지니까 여섯 가지 돼서 36분에 이제 13 이렇게 구해버리시면 돼요. 확률의 정의로 그냥 구해버렸을 뿐이죠. 전체의 경우의 수에 그 경우의 수를 다 한 번에 구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구해도 되고 여기 확률을 B, 여기 확률을 Q, 여기 확률을 R라고 했을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사건 A 또는 B 또는 C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이제 경우의 수가 없잖아요. 사건 A, 아니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확률을 B, 여기의 확률을 Q, 여기의 확률을 R라고 했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으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확률을 구한 다음 더해버려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야이 0이라는 게 이제 6분의 1이죠. 6개의 눈에 0이 나오는 6분의 1. 그리고 야이도 이제 6분의 1이죠.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뭐 36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또 아이는 야이는 이 6개 중에 몇 개죠? 3개 있죠. 6분의 3이죠. 야이 6개 중에 2개 있죠. 이렇게. 야이 6개 중에 2개 있고 6개 중에 4개에서 확률로 구한 다음에 더해버려도 상관없어요. 36분의 1이죠. 그래서 36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확률로 구한 다음에 더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하면 항상 확률 문제를 풀 때 좀 어려운 문제는 거의 90% 이상이 이제 분류 문제예요. 아직 고등학교 가시면 알겠지만
한 번에 안 보이는 거야. 한 번에 안, 확률 문제, 경우의 수 파트에서, 또 확률 또는 경우의 수 파트에서 한 번에 안 보인다는 거는 나눠서 풀라는 얘기죠. 한 번에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한 번에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좀 쉽잖아요. 대부분. 제가 이제, 이런 것도 하나 해볼까요? 자, A, B, C,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요 A라는 이제 꼭지점 위에, 점 B가 있다고 칠게요. 점 B가 있습니다. A라는 점에 점 B가 있는데, 이 점 B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뭐, 한 칸 움직이면 B, 두 칸 움직이면 C, 세 칸 움직이면 원래 자기 자리,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요. 네 칸 움직이면 다시 B, 다섯 칸 움직이면 C, 여섯 칸 움직이면 다시 돌아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여섯 칸, 아, 이것도 좀 잠깐, 주사위로 할까요? 저 주사위가, 여섯 칸. 주사위가 있는데, 제가, 하나의 주사위를 제가 두 번 던질게요. 두 번 던질 건데, 첫 번째 나온 수를 뭐 A,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고 했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A 칸만큼, 이제 B 칸만큼 움직일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첫 번째 주사위가 A가 2라면, 한 칸, 두 칸, 이런 식으로. A가 3이라면, 한 칸, 두 칸, 세 칸. 그리고 이제 다시 던졌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 2 이렇게 나왔다면, 한 칸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게요.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고 할게요. 좋아요. 눈이 좀 가. 저 문제를 이렇게 합시다.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데, 비칸 움직이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점 A가, 이렇게 합시다. 점 A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주사위의 눈의 수의 칸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제자가 첫 번째 이제 점피가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주사위를 이제 던졌을 때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제 점피가 B에 있고 점피가 B에 있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확률의 곱셈을 이제 쓰고 싶은 거예요. 점피가 B에 있고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이제 던졌을 때, 점 B가, A에 있을 확률 할까요? 점 B가 A에 있을 확률은, 근데 어디 있어도 똑같아요. 어디 있어도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뭐 주사위를 뭐 점 B가 B에 있다고 하나? 뭐 C 있기 하나 결국은 다 똑같은데 아 왜 그러냐면 주사위를 던지면 6칸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뭐 B에 일단 B에 가려면 주사위가 하나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3을 더한 하나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제 3이 나오거나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가려면 B에 가려면 하나 그 다음에 삼각형이 별이 3개잖아요. 그럼 1이 나와도 B고요. 하나, 둘, 셋, 넷. B가 나오려면 1, 첫 번째 주사위가 1 나오면 2, 4, 1또는 4가 나와야 돼. 첫 번째 주사위 1또는, C도 마찬가지. C는 2또는 5겠죠. 하나, 둘, 2또는 A는 하나, 둘, 셋, 3또는 6이 나와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 좀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일단 문제 설정을 다시 한번 할게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점 P가 A에 있는데, 주사위의 눈의 칸수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한 칸 나오면 B, 두 칸 나오면 C, 세 칸 나오면 다시 A, 네 칸 나오면 다시 B, 다섯 칸 나오면 C, 여섯 칸 나오면 다시 A,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주사위를 두 번 던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점 B가 B에 있고,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점 B가 A에 있을 확률은 연속적으로 있으니까 여기 확률 구하고 여기 확률 구하는 곱하라는 얘기죠. 전체 경우의 수는 6이고요. B가 B에 있을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거나 4가 나올 때잖아요. 그래서 6분의 1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A에 있을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여기 있다고 가정한 거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 있는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얘가 있잖아요. 이 확률이 벌써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있으려면 한 칸, 두 칸, 2가 나오거나 그 다음 한 칸, 3을 더한 5가 나올 때인 경우죠. 하나, 둘, 셋, 넷, 다
그래서 여기도 6분의 1이고 여기도 6분의 1이 보였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계산하면 36분의 4에서 뭐 9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에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9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삼각형을 줬다는 것 자체가 경우의 수가 다 두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처음에 제가 B가 아니라고 하고 C에 있다고 해도 A는 일단 두 사이 걸 수 있는 게 두 개 그리고 다섯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C에 첫 번째 문장을 던졌을 때 저 B가 C에 있을 확률을 물어봤어도 6분의 1이 똑같다니까. A에 있을 확률을 물어봐도 6분의 1이 똑같다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런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내용 안에서 이 정도면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자, 확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물러가고 있습니다. 확률 30단계까지 오시라 고생했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얘기하지만 항상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지 영상의 질이 조금 부족한 것도 알고 있지만 노력하시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안 보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안 보이시면 저한테 학원으로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걸 믿고 계속 찍어 나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끝날 때 좀 무거운, 수고하셨다는 어떤 밝은 말과 함께요. 저희의 힘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시면,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대다수가 아니면, 찍을 힘이 없습니다. 제자님들이 믿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우리 제자님들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 정세 하셨습니다.